주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서용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좀 주력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흐름들은요. 최근에 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는 첫 번째 SM 라이프 디자인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현대건설, 세 번째는 흥국 F&B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스맥스 보고 있습니다. 네,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종목을 더 주력해서 보고 계신가요? 네, 우선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원자재 종목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저점에서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. 우선 지난주부터 설명드렸던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 발표와 함께 또 긍정적인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콘텐츠 유통과 드라마를 제작하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계속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CJ의 인수 기대감이 SM 쪽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는 점 역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의 흐름들도 보시면은 미디어 콘텐츠 주들이 그나마 좀 덜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수급 또한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관심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적 발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억 6천억이 나오면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구조를 갖췄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선은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건설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GTS 연장과 공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책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건설주에 대한 수혜 내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. 많은 건설사가 있겠습니다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이 7,500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실적의 개선세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현재 구간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좀 높아지면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호재가 또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 역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. 이번 시장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현대건설 충분히 매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